이 작품은 보목을 활용한 보목과 자연의 자연석인 돌과 보목의 대비로 화해 장식을 연출해 보았습니다. 역시 이 작품 역시 순탁 대비를 표현했습니다. 순탁이란 순색과 꽃의 순탁과 보목의 탁색과 그리고 질감 그리고 기괴한 보목의 기괴한 형태를 연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. 역시 이 작품 역시 보목을 오브제를 사용을 했는데 보목의 식물만 바꾸면 언제든지 새로운 작품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이 보목의 때로는 생화로 또 연출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보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아니 순정 꽃꽂이라든지 공간 장식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